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여러분들 워크샵의 새로운 기능 아시죠? 엄청 작아지거나 엄청 커지는 거. 저는 특별히 오늘 손브라로, 과연 손브라가 엄청 작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만 작아질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정상입니다. 원정상 빠들어 하자. 또 빠대인 만큼 인성질 가능하니까요. 아, 너무 작아요. 시점이 너무 낮아. 그리고 이제 위치라는 게 보다 작아요, 선브라가. 어떡해, 이거. 야, 이거 근데 적 팀이 날 모를 것 같은데. 은신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여기 있다가. 아니, 진짜 모를 것 같은데요. 나 여기서 시작해야겠다. 왜? 뭐, 아니, 이거 광플하네. 광플하지 마라, 임마. 딱 티나거든. 저기는 임마 엄청 작아지고 알 수가 없어요. 네. 해킹 안 되는데. 아니, 이게 해킹하려니까 해킹이. 레킹을 해킹해야 되는데 레킹을 해킹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야? 오, 개꿀? 와, 근데 이게 약간 말벌이다. 말벌이 뭡니까 여러분들? 작은데 졸라 따갑잖아. 약간 그런 느낌. 뭐야? EMP도 안 들어가는데. 아니 EMP 빨리 차가지고 그냥 바로 썼거든요. EMP 한 명도 안 들어가는데 스킬이 안 들어가요. 중발롬 돌았나? 저 중발롬만 조질게요. 안 되겠어요. 네. 신발로 문 뒤졌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보여주지. 여러분들 옛날 아시죠?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이 둠피스, 나 작은 고추라고. 나를 쉽게 보지만 나 아주 매워. 둠발롬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시참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제 삐라 손브라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둠발롬을 꺼냈다라는 것은 아, 나 좀 죽였죠.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둠발롬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의심 쓸 필요 없어. 바로 피해주기. 여러분들 이 정도 반응 속도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른입니다. 곧 서른인데도 이런 반응 속도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다수는 이런 반응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늙은이의 미쳤냐고 민경아. 어? 민경아 빼라 둠발롬. 알겠니? 아니 이거 진짜 가까이서 한번 써볼게. EMP 진짜 가까이에서. 아빠 까돌라스 루세스. 들었다. 야, 그냥 붙여야 돼. EMP 넣으려면요 그냥 진짜 붙어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왜 게임 치고 있냐? 오케이. 게임 쉽다. 오케이. 겐지 가소롭군. 아니 살려주세요. 오케이, 나 부른다. 오케이, 간다. 야, 의심 안 쓸게요, 그냥 이거. 의심 쓸게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아, 날치알이 죽었어, 나. 질 수 없지, 그래도, 이거. 진짜, 저 이제는 여러분들 그거 보여드릴게요. EMP 졸라 빨리 채우기. 갑니다. 여러분들, 궁극기 게이지 잘 보세요, 이제. 초무한 EMP 갑니다. 초무한 EMP 라이스게렛. 오케이. 피백 나와줘. 피 선생님. 땡큐, 고마워요. 피아핑. 오케이. EMP 온. 이것이 바로 무한 EMP인가. 오케이. 깔끔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좀 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약간 좀 빠르니까. 아, 이거 해킹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자,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이제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을 때 좀 오버워치 좀 많이 즐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본인이 마음으로는 피할 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네,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점. 아, 너무 아파. 아, 살려주세요. 아, 내 똥은 루이비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모이라 진짜. 아, 이거 모이라 사기예요. 아니 벌레 박멸하고 있어 혼자. 모이라 배나세요 빨리. 네, 빡치니까. 오케이. 그래도 40%. 아니 이 사람들 자객이에요. 나의 유튜각을 방해하러 온 사람들. 아니 1인공 오바. 여러분 빨리 스타벅 치는 사람들 빨리 재세요. EMP 얼마나 많이 채우는지 잘 보세요. 이제 진짜 개빡 집중 갑니다. 뉴욕 XLC요. 삐라 약간 그런 마인드로 갈게요. 일단은 모이라 충격부터. 와, 오케이. 21%. 잠시만, 너무 느리야 지금. 이것도 안돼. 오케이, 가. 피어피. 오케이.
58%. 60%. 70%. EMP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진짜로 이거 무이라 그거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걸렸습니까? 한 10초 걸렸나요? 이것이 바로 삐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모드의 음해와 공작과 암살 위협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EMP를 초스피드로 채우는 거의 뭐 예. 아니 1위가 들어간다고요! 지새끼 해킹! 쥐며느리 해킹! 쥐며느리 해킹! 나이스! 쥐며느리 바로 컷? 예. 와 근데 개무섭다 손브라. 예. 돌아갈 필요가 없어. 예. 민경아! 아니 왜 계속 1인공 박아요 나. 거의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좀 드려드리자면요 파리 잡는다고 뭐 탱크 들고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약간 지금 파리 잡아야 된다고 지금 전국에 비상령 떨어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바잖아. EMP가 하지만 또 오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EMP가 개쓰레기예요. EMP 온. 아빠 선글라스. 아빠 선글라스 버섯. 오케이. 얘들아 걱정하지마 내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도 이겨야지 모양새 나오지 않겠니? 김발럼. 아씨 보기라 진짜 개빡친다. 꼭 진짜 시시미 같은 게 해보고 싶네요 진짜로. 나이스 부활. 라인 해킹 해줘. 없어? 네. 빨리 이겨야 돼요 님들아. 이겨야 가오 살아요. 이겨야 가오 살아요. 이겨야 가오 살아요. 이겨야 가오 살아요. 가오가 이거 가오에 살고 가에 죽는 남자. 아 부산 상남자. 네 여러분들 빨리 제발 아무가 그랬을 때 나이스! 오! 자폭 이야비. 네, 이것이 바로 연계인가. 네, 연계 소문. 네, 좋습니다. 캐릭터 잡아주세요. 엥, 달달. 캐리.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네, 작아진 손브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 이게 작아지니까 해킹 범위가 좀 약간 줄어들고 또 EMP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의 붙어서 써야지 그나마 하나가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아 손브라가 손브라가 아니다. 네, 손브라는 또 이 스킬이 생명인데 그래도 이제 EMP를 엄청나게 빨리 채울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장점이 있었네요. 그리고 좀 재밌었습니다. 저 팀이 내가 어딘지 몰라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해봤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유발 구독 눌렀어? 꾹.